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이상하죠? 마법에 걸렸습니다.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심하죠? 근데 오늘 오전에 오셨습니다. 오전에 오시려고요, 앞으로?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얼마나 되시나요? 아, 저기요. 아, 다섯 분이신가요? 생전 처음 하시나요? 가끔 우리 학원에 처음인 분들이 계세요. 다른 데 좀 다니시다가 근데 처음 뵙는 분들한테 특히 더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좀 낭낭합니다. 오늘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요. 아, 그래요? 괜히 힘날라고 그럽니다. 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 목표는 종론이에요. 예, 종론까지 하는데 예,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목소리가 이랬어요. 예, 그런데 오늘만 하면 이제 조금은 쉴 수는 있어요. 내일은 이제 촬영이라 촬영은 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은 좀 힘들지라도 예,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쫑긋해가지고 집중을 해요. 예, 졸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총론인데 예, 여러분들 혹시 시험 공고, 예전 공고 보셨어요? 예전 공고? 예전 공고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본 공고는 7월 달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미리 공고를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개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총론 내용을 다 표시해놓지 않고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요게 다예요. 요게 다예요. 총론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출제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여기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근데 지난 출제 기출 문제를 보면 부동산학에 대한 것도 물었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반칙한 거예요. 반칙. 여기서 출제한다는 말 안 해놓고는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인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어차피 이거는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버릴 겁니다. 많은 양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는 버릴 거, 또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는 참고로 볼 거, 이런 것들을 표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미리 오신 분들 교재를 좀 참고하시기 바래요. 좀 착실하게 할 것 같은 사람 찍어가지고 옆에 그래서 그 사람 글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표시가 잘 돼 있어. 여기 이제 한길이라고 그랬지. 이 친구가 좀 착실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참고하면 되고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바로 38쪽에 부동산 개념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총론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일단은 패스, 패스. 요게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한 문제인데 요거 정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 부동산 속성에서는 요거는 그 공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성은 한 10분의 2 정도 돼요. 10년에 두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요게 최근 몇 년간 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요거는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두 개 위주로 하고, 요거는 깊게 안 들어가고, 요거는 할 거고, 자, 요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그 38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용어, 요거는 볼 필요가 없죠. 괄호 1번, 괄호 2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복합 기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여기서부터 봐야 되죠. 자, 먼저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에서는 항상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봅니다. 늘 이렇게 살펴보는데, 부동산 개념에서도, 부동산 개념에서도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봐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이라고 할 때 법에서 다루는 부동산과 경제학에서 다루는 부동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부동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자 이런 활동을 할 때도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 따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경제적인 측면 보죠. 예,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서울 같은 데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월세로 돌려야 되는데 차라리 조금 돈 보태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차라리 월세 부담하는 것보다는 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집을 아무렇게나 구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이 쾌적한지 또는 장보기는 편리한지 학구는 괜찮은지 뭐 접근성은 좋은지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이러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거 부동산 외부적인 측면이고요. 부동산 내부적인 것도 봐야죠. 욕실이나 뭐 화장실 같은 게 저쪽 주방 같은 게 뭐 괜찮은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뭐도 떼봐야 돼요. 등기부도 떼봐야죠. 우리 거래할 때도 그러죠. 부동산 관리할 때도 법적인 관리, 경제적인 관리, 기술적인 관리 있잖아요. 법경기.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할 때도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념에서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어쨌든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본다는 것은 법 중에서도 이제 많은 법 중에서도 민법이 가장 기초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그게 협의부동산이에요. 자,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협의부동산 하면 나와야 되죠. 협의부동산 뭐예요? 토지 및,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자, 이게 약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의 효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다음 순환에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 이제 단계가 옹알이 단계가 된 거예요. 다음에 이제 5월 달 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나를 끌어내리려 그래요. 와서 수업하겠다고. 그 정도로 이제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부동산 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죠.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죠. 들어보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처음 듣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구나.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구나. 자, 이렇게 좀 신기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죠. 지금 처음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마법에 걸렸어요. 마법에 걸렸다니까 왜 그렇게 좋아요? 자,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가? 일단, 정착물은 뭐라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이따가 이제 붙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정착물이 정말 되는 정착물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붙어 있는 게 건물 붙어 있죠? 저기, 밖에 뭐 있나요, 또? 교량, 담장, 나무. 나무도 땅에 붙어 있죠? 나무 땅에 붙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신호등. 신호등 땅에 붙어 있죠? 또, 밭에 자라는 농작물. 농작물 땅에 붙어 있잖아요. 뿌리가 지금 박고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땅에 붙어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일단 뭐라고 보시라고요? 예, 땅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정착물인지 아닌지는 예,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민법 99조 1항.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데, 근데 광해 부동산은 협의회 부동산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뭔가를 더해요. 준 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오늘 요걸 다 할 거예요. 지난 순환에서는 요걸 다 안 했는데 오늘은 요거를 다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죠. 자, 그게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예요? 공시 방법이 등기죠. 근데 공시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미리 왔다고 특별하게 더 나을 건 없어요. 뭐 물어도 별로 대답도 못 하잖아요. 분명히 배웠을 텐데. 공시방법은 그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이 공시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누구 거다, 토지가 누구 거다, 요거 알리는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등기부를 봐야 그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동산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점유예요, 점유. 점유라는 게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갖고 계시면 그게 점유예요. 그러면, 아, 저분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예를 들어 제 자동차를 제가 키를 들고 다니면서 시동 걸고 몰고 다니고 세차도 하고 기름도 넣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게 점유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그게 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키만 넘기고 차 팔면은 가지고 갈래요? 방금 맞다면서요. 자동차는 동산이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키를 들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제 동생 차일 수도 있고 와이프 차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를 떼봐야 돼요? 예,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 그건 공적 장부죠. 그럼 공적 장부를 떼본다는 게 민법상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신기해야 돼요. 아, 이걸 자동차를 준 부동산이라고 하는구나. 예,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하면은 이제 이수 여기 부동산 개념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단어만 좀 정리하면 돼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품이란 거죠.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 이런 물건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란 거예요. 자, 근데 좀 다른 상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건물은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도시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람이 만든 상품처럼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요소로의 성격이 강해요. 생산 요소. 자, 이 생산 요소는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여기다 좀 적을까요? 생산 요소 하면은 3분법 하면은 노, 자, 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노동, 자본, 토지. 2분법 하면은 노, 자 이렇게 해요. 노동과 자본. 이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3분법으로 말합니다. 토지를 뺄 수가 없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 토지와 자본을 모두 자본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생산 요소로 갈 때 지금 노, 자, 토 하잖아요. 이 토지가 생산 요소의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재 성격도 있습니다. 소비재는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펜을 사거나 뭐 A4 용지를 사거나 이런 건 다 소비하기 위한 거죠. 근데 토지가 대부분은 이런 생산 요소 성격인데 소비재 성격도 좀 있습니다. 내가 정원을 넓히기 위해서 옆집에서 토지를 산다. 이거는 소비재예요. 네, 건설업체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다. 이건 생산 요소예요. 농민이 농지를 사서 농산물 생산, 농작물을 지어서 판매를 한다. 이건 생산 요소예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좀 약하고요. 이런 성격이 강해요. 주택은 소비재 성격이 강하고 토지는 생산 요소 성격이 강해요. 내가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면 그러면 생산 요소로 주택을 매입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고요. 모든 물건이 사실은 다 그래요. 학원에서 만약에 종이컵을 사잖아요.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 사용하게끔 학원에서 사는 거는 생산 요소예요. 가정집에서 사는 거는 소비재입니다. 예, 똑같은 물건이라 해도. 다음에 자본으로서의 성격도 있고요. 이런 자본. 다음에 또 자산 이런 성격도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식으로 단어만 알면 돼요. 이런 단어만 알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을 알 것도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일단 틀을 아는 거예요. 틀. 이 틀을 알아놓고서 나중에 요거를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질문해요. 협의회 부동산, 광해 부동산 이런 개념 구분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 구분이다. 이렇게도 물어요. 이런 소속을 묻는다고요. 그리고 얘가 어디에 속하느냐,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틀을 알고 계셔야 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61쪽 1번 보세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61쪽에.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묻거나, 그리고 지금 2번, 3번 보시면, 지금 2번의 부동산 개념, 3번도 부동산 개념, 4번도 부동산 개념 하는데, 복합부동산이죠. 이건 기출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기출문제 아니에요, 4번은. 5번은 기출문제예요. 5번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3번에도 협의의 부동산. 다음에 4번의 법률상. 자, 이게 부동산 개념이 있었다. 예, 그리고 6번 정착물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거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정착물이나 중부동산 이걸 좀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38쪽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그 괄호 1번에 토지경제학자 바로 외,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지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법적 측면에서는 다시 더 설명드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복합부동산 여러분 있죠. 요거는 요거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 부동산 하면은 법경기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복합부동산 하면은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개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법, 경기 이게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 하면은. 복합부동산 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 그리고 그 세 번째 복합 건물도 있죠. 복합 건물은 자 여기 위에는 복합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 되는 건데 복합 건물은 주상복합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기능이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관상복합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뭐예요? 관공서와 상가가 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관공서와 상가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기술적 개념. 자, 여기에서는 타이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면 돼요. 예, 그래서 괄호 1번 자연이란 단어 빼고는 나머지는 삭제예요. 자연이란 단어 빼고는 나머지는 삭제. 다음에 예, 괄호 2번에 공간이 있죠. 자, 이 공간은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부동산 속성이 있죠. 이 부동산 속성이라는 단원이 보통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 단원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이 이 부동산 속성에서 얘기할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남겨놓고 예, 속성에서 해야 되니까 남겨놓고 오세요. 예,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예, 47쪽에 경제적 개념 부동산. 여기에서 괄호 1번 자산. 그 타이틀만 남겨놓고 삭제. 예, 48번 모두 삭제. 48페이지 모두 삭제고요. 49페이지 상단도 삭제. 49페이지 괄호 2, 3, 4, 5 요것만 남겨놓으라고요. 그럼 볼 게 별로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50페이지 법적 개념.
자, 여기서 지금 요거죠, 요거. 요거 지금 해야 돼요. 자, 근데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좀 쉬고 네, 요거 하겠습니다.